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네, 오늘은 뭐해 먹을까? 생선도 좋고 고기도 좋은데 네. 어우, 냄새, 뒤처리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앨범과 함께 보시면 뭐 생선 구워 먹는 거, 삼겹살부터 어떤 식재료든 맛있게 구워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네. 시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부터 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고객 만족 브랜드 3관왕 수상했어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 선호도도 1등, 네. 만족도 1등, 그렇지. 평가까지 1등, 1등, 1등 3관왕을 수상했기 때문에 네. 역시 주방가전 브랜드는 에버홈이다 하신 분들 너무 많으시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네. 냄새, 연기까지 걱정 쫙 줄여보시고 거기다 기름진 것까지 그렇죠, 그렇죠. 다 해결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이제는요. 너무 요리하실 때 뒤처리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네. 하셨어요? 그냥 보통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생선 한번 구워 먹으려고 그래도 살짝만 깜빡하면 우리 어머님들 전화 통화하면 깜빡하시잖아요. 그렇죠. 택배만 생선, 받아도. 그러니까요. 그럼 생선이 이렇게 탁 탑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후라이팬은 또 머리꼬리 다 위쪽으로 뜨니까 이러면 이제 불을 끄게 되고 연기 어떡할 그러니까요. 거야. 그 옆쪽을 보시면 기름 다 튀잖아요. 그쵸. 뭐 뿐이겠습니까? 뭐 미세한 먼지에다가 환기까지도 어려워지게 되면 집에서 생선 구워 먹을 걸 엄두도 내지 못해요. 다 타서 이거 네. 우리 애기 어떻게 먹이냐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딸 이거 어떻게 줘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앨범과 함께 보시면 되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사용하시는데 준비하실 거는 어머. 오로지 물 한 컵만 안쪽에 딱 부어주시면 됩니다. 기름이 밑에 빠지더라도 쉽게 세척을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여기에다가 그릴망을 드려요. 그래서 딱 얹으신 다음에 네. 지금 보시면 생선을요. 지금 그냥 꽝꽝 얼어있는 거 해동 안 시켜도 돼요? 해동 안 해도 돼요. 꽝꽝 얼어있는 거 쭉 넣으시면 됩니다. 와. 그러면 이게 지금요. 꽁치가 5마리가 들어가잖아요. 밑에 열선 확인하셨고 위에 열선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열선이 있으니까 뒤집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에서 한번 뚜껑에서 한번 여기에 잠깐 보시면 세라믹 필터를 또 드립니다. 와. 안쪽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냄새를 3중으로 딱 잡아드리기 때문에 제대로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닫고요. 고객님 위쪽을 보시면 식재료별로 다 분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넣은 건 저희가 꽁치잖아요. 자, 보세요. 꽁치 15분 딱 있습니다. 그렇죠? 그쵸. 전원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타이머만 15분 딱 맞춰놓으시면 땡소리와 함께 딱 열어보시면 되고 또 앞쪽에 열편해요? 투명창이 있으니까 네. 얼마나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냥 네. 눌러놓고 나는 된장찌개 끓이고 그럼요. 아니면 TV 보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15분이 딱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땡소리와 함께 쭉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꽁치가 어머 여기 일식집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정말 우리가 일식집 가면 꽁치가 근사하게 구워져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걸 뒤집지 않아도 돼요, 고객님. 진짜로 앞뒤로 너무나 잘 구워지는 거예요. 아니, 꽁치가 사실 네. 잘 부러지거든요. 잘 부서지는데 그렇죠. 이렇게 원형 그대로 맛있게 일식집처럼 네. 구워지는 거예요. 어디다 넣어도 기가 막힌 거고요. 타지도 않았어. 그럼 하나만 딱 쪼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은 어떤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안쪽을 딱 열어서 보여드리면 와. 고객님 보세요. 안쪽까지 아직까지 지글지글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촉촉한 게 눈에 보이죠? 네. 얼른 먹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구워보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한번 드셔보실래요? 꽁치 맛이 어떤지. 될까요? 우리가요 보통 꽁치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얹어드릴게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우리가요 뭐 꽁치뿐이겠습니까? 여기에 뭐 장어에 뭐 어떤 생선이든 전어에 그렇죠? 너무 좋죠? 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 뜨거워. 뜨거운데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선구이 한다 그러면 탁이 일수고 뭔가 껍질도 참 맛있게 먹고 싶은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구워드시면 정말 냄새 연기 안 나게 너무나 맛있게 구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보시고요. 네. 또 저희가 망을 두 개를 드립니다. 그쵸? 지금 보시면 요거예요. 요건 이제 생선 구우실 때 하시는 거고 요건 다형도 망이라 그래서 약간 작은 거 있죠. 뭐 은행, 은행, 마늘 요런 거 딱 해보실 수 있는데 자 이번에 준비가 된 요리는 뭘까요? 땡소리와 함께 쫙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온 국민 다 좋아하는 삼겹살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름 튀는 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삼겹살이요, 고객님. 보통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요거를요 신문지를 깔고 그러기 너무 힘드셨잖아요. 지금 보시면 삼겹살이 네. 이게 그냥 뭐랄까요. 이거 한 3, 4인분은 좋게 될 텐데. 아니, 그리고 중간에 네. 안 뒤집어도 돼요? 맞아요. 안 뒤집어도 돼요. 그러면 누구 혼자 굽고 네.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아니지.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위아래로 열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를요. 요즘에는 약간 이제 어슷썰기로 썰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이 맛이 좋대요.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네. 우리가 보통 삼겹살을 약간 두툼하면은
오래 익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꾸만 뒤집어줘야 됐잖아요. 그리고 안에 잘못하면 타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뭐 3, 4인분에 뭐 여러 가지 구워내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뭐 은행이라든지 마늘까지도 이 다용도 그물망이 있으니까 다 맛있게 구워드실 수 아니,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삼겹살이 들어있는지 꽁치가 들어있는지 몰랐어. 냄새가 안 나요. 맞아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딱 타이머만 눌러놓고 그렇지. 이제는 그때 다른 일 하시고 다 같이 먼저 뭐 식사하고 계셔도 좋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우리 어머님들의 영원한 주전부리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저 알 것 같아요. 살짝 보이기 시작해요. 고구마입니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고객님 우리가 이제 이게 저녁이 되면 약간 좀 드시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고구마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뭐 떡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밤이라든지 색깔 지금 색깔. 보시면 기가 막히죠. 여기다가 정말 김치 하나 아니면 뭐 동치미 국물만 있으면 너무나 맛있게 구워 드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식사에서 간식까지 이걸 하나로 그렇죠. 다 해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떡입니다. 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청에다가 딱 찍으셔가지고요. 요거 하나 드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와. 한번 드셔보실래요? 저 한번 먹어볼까요? 보통 여성분들이 떡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좋아요. 떡을 드시 어머 바삭한 소리 들어보셨어요? 장난 아니죠. 맛이 좋죠. 바삭바삭. 그러니까요. 안 촉촉. 맞아요. 이게 지금 위아래 열선 자체가 올라가는 온도가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한 250, 30, 3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힌 요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요리하신 다음에 세척이 불편하면 안 돼, 우리요. 못 살, 그러면. 그렇지. 아유, 그러면 아이, 저희 치워, 이렇게 되시는데 세척도요. 지금 보시면 위에 이렇게 뚜껑 빠집니다. 이대로 딱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물바지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냥 편안하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체를 제외한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그냥. 분리. 맞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거 뭐야. 쟁반 하나 닦듯이 설렁설렁 닦으시면 되니까 이 또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니, 네. 연기 걱정하고 냄새 걱정하고 기름티까지 없으면 요렇게 세척하면. 그렇죠.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너무너무 맞습니다. 잘 쓰실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챙겨드립니다. 지금 예보홈의 양면석쇠 구이기 본체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게 저희가 그릴망을 또 두 개 챙겨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선 전용 쓰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는 다용도로 쓰시면 되는 거고 네. 요리책까지 다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맛있는 거 해드시면 되는데 네. 가격이 롯데 원TV 특가 드립니다. 이런 가격 너무 좀 쉽지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맞아요. 78,800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면석쇠 구이기는 롯데 원TV에서 선택해주세요. 아니 이상한 게 냄새랑 연기는 안 나거든요. 근데 어디서 바삭바삭한 맛있는 소리는 들려요. 맛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통 예전에 뭐 팬도 물론 좋습니다만 여기다 구워 먹으면서 뭐 기름 튀고 냄새 연기 올라오는 거 약간 스트레스셨다면 맞아요. 오늘 에보험과 함께 보시면 너무나 좋으실 것 같고요.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쓰시는 게 편안하면 지금 보시면 뚜껑 여시고요. 지금 보시면 그릴망이 있습니다. 여기다 물만 한 것만 딱 부어주시면 너무나 편하고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냉장고 딱 열어보시면 여러 생선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명절 지나면 더 많아져요. 근데 이런 생선들을 굳이 이런 것들을 해동 안 하시고요. 전자레인지 안 돌리셔도 돼요. 진짜? 그러니까 땡땡 얼어있는 거. 이거 땡땡 얼어있는 거 들리시죠? 불덩이 불기를 그러니까. 지금 무려 6마리를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딱 넣으시고요. 밑에 열선, 위에 열선 확인해보시고 안쪽에 세라믹 필터까지 3단계로 다 연기를 잡아드리니까 함께 해보시고요. 딱 뚜껑 닫고요. 좀 전에 저희가 굴비 넣었잖아요. 네. 자, 굴비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대로 고등어에 맞추시면 됩니다. 15분 딱 맞춰놓으시면 이제 짜가짜가짜가 시간이 돌아가면서 알아서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니까 네. 어느 정도 익었는지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자글자글 소리가 나면서 또 앞쪽에 투명창이 있잖아요. 확인을 해보시면서 땡 소리와 함께 쫙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익었는지 고객님. 어머, 해동시키지도 않은 이 굴비가. 이게요, 굴비가요, 고객님. 이게 약간 좀 굽기가 어려운 생선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맨날 보시면 누가부터. 이게요, 안쪽을 제가 살짝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나 이 안쪽이 너무나 잘 익고요. 더더군다나 이 굴비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왜 안 망가진지 아세요?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이중 열선 위 그렇죠. 아래. 위아래로 있으니까 요거 그냥 한 마리만 딱 열어서 접시에 담아서 딱 내어주시면 너무나 편안하게 정말 그 뭐라 그러지? 나갔던 며느리도 입맛 찾아서 돌아온다는 정말 그런 전어도 한번 구워드셔보시면 맛이 다를 겁니다. 아니 그래서 생선 구이가 이렇게 쉬워질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에어컨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생선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또 다용도 그물망을 드리는데 여기다 뭐를 했냐면 아마 고객님들이 더 놀라실 거예요. 이거 뭘까요? 딱 느낌이 오실 텐데 이거 막창입니다, 고객님. 요즘 막창 완전 대란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막창이 이게 약간 좀 썰어서 이렇게 익히시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 보게 고객님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보시면 다용도 그물망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서 살살살 돌려주시면서 구워내시면 막창까지도 안에 곱까지도 맛있게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집에서 요즘에 외출 안 하셔도 돼요. 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막창 얼려서 냉동으로 많이 팔잖아요. 맞아요, 그것만 맞아요. 있으면 이렇게 자글자글 정말 어디에서 먹는 거 부럽지 않게 즐기실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가장
가장 좋은 게 바로 이겁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연기 네. 걱정 덜어보실 수가 있고 닫혀 있으니까 기름 어디 튀지 않거든요. 네.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롯데 원팁이 특가로 함께합니다. 이 가격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7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이제는요 밖에서 즐기시기보다 앱홈 있으니까 단독 혜택 가지고 다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본체 그릴마 거기다 레시피북까지 다 챙겨드릴게요. 크리모TV 화이팅!